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미치겠네.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? 야, 요즘 버티버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딴 식으로 방송하면 누가 보겠냐? 진짜 답답하다, 답답해. 아이씨, 왜 시비야? 나름 재밌게 한 것 같구만. 아니, 재미고 자시고 그런 식으로 평범하게 하면 어그로가 안 끌린다니까. 아무리 재밌어봤자 아무도 안 봐주면 뭔 소용이야. 그런가? 아이씨, 어쩌지? 그냥 접어야 하나? 야, 비켜봐 새끼야. 진심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떡상함. 뭔 소리야. 유튜브 이런 거 하지도 않는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. 얌마, 내가 인방을 몇 년을 봐왔는데 그거 하나 조언 못하겠냐? 넌 일단 그 말투부터 고쳐야 해. 말투? 그래 임마, 인기 있는 유튜버들 봐봐. 말투만 봐도 얼마나 개성있어. 그럼 뭐 나도 막 이렇게 외국에서 온 유학생 컨셉으로 말투 바꾸면 떡상한다고? 아니지, 이제 와서 그건 좀 식상하고 좀 더 그 뭐냐 신선한, 그래 그 이 세계에서 온 유학생 말투로 바꾸면 되겠네. 뭐? 그 왜 요새 뭐만 하면 트럭에 치여서 이 세계에 왔다갔다 하더만. 유행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유행이고 자시고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이 세계 말투를 내가 어떻게. 그냥 대충 일본어 섞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님? 애니 보니까 이 세계 사람들 다 일본어 쓰던데. 오케이, 일단 그런 컨셉은 이 세계에서 온 걸로 정해졌고. 야씨, 왜 네 맘대로 바꿔 미친놈아! 그리고 이거 캐릭터도 봐, 이 세계에서 왔다는 설정인데 왜 이리 평범해? 애초에 이 세계 그건 방금 네가 네 맘대로. 그럼 캐릭터는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. 그리고 요즘 잼민이 시청자들 사로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? 그 왜 요새 애들 해골하면 환장하잖아. 해골도 하나 넣어주고. 아니 언제쯤 언더테일을. 근데 또 애들만 보면 안 되잖아. 성인들 수요도 맞춰야 하니까 좀 더 선정적인 디자인으로 바꿔도 괜찮을지도. 그리고 채널 이름은 왜 이리 짧아? 요즘 라노벨 제목들 못 봤어? 기본 20글자 이상. 어그로를 끌려면 MBTI 같은 것도 좀 써놓고. 요즘 동물 유튜브가 얼마나 강세인데 동물적인 요소를 추가해야. 고양이만 추가하면 개를 좋아하는 시청자는 캐릭터가 왜 이리 왼쪽에 쏠려있어. 이건 정치색. 먹방 유튜버는 정통의 강호. 방송할 거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. 드디어 좀 볼만해졌네. 이건 100% 뜬다. 뜨긴 개뿔. 이렇게 난잡한 방송을 누가 보겠냐?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 영상 하나만 올리고 자숙하고 오기만 하면 완벽해. 뭐?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사과 영상을 왜 올려? 진짜 답답하다. 대기업 되려면 사과 영상 한두 개쯤은 기본 소양 아니야? 조회수 떡상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.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냐? 진짜 뭔 실수야.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적당히 좀 하지. 뭔 말투니 컨셉이니부터 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과 영상을 올리라고 하질 않나? 그 땅으로 조회수가 오르는 게 말이 되네? 혼돈이 죄송한데스. 와다시 코너 직후에 오지 첫도답게 안 됐기 때문에 링겐노 문화를 첫돌리까이 대기나이까라 덕에자 오지게 박는다데스.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네. 컨셉 좀 바꾸고 사과 영상 하나 올렸다고 이렇게까지 떡상한다고? 말했잔 쌤, 내가 인방만 몇 년을 봤다니까. 뭐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적절한 썸네일을 달아준 것도 한몫했달까. 그래? 대체 뭔 썸네일로 했길래? 아 별거 아니야. 영상 내용에 맞고 어그로도 잘 끌 수 있게끔 알몸 도개. 이런 미친.